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9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막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사막을 걷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적막한 사막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마음에 깊은 외로움이 찾아오지요. 누군가와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을 뒤돌립니다. 뒷걸음질로 걸었습니다. 자기 발자국이라도 보면서 걸으려고 말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외로움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끝없는 사막 그 한 가운데 홀로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 말입니다. 사랑하던 사람들,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의지하던 사람들이 영원히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언젠가는 우리의 곁을 떠나가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들의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내면의 깊은 고독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형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지요. 형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빼듭니다. 살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을 치는 것. 그는 급히 짐을 싸서 떠나야 했습니다. 안전하고 풍족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품도 떠나야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홀로 달리다 보니 어느새 낯선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밤, 흙바닥에 누워서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해 보았지만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후회와 고독이 눈물이 되어 흐릅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걷고 뛰었으니 몸은 피곤했을 것입니다. 잠시 잠에 골아떨어진 야곱은 꿈을 꾸었지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으로 점철된 야곱과 같은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오늘도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낯선 광야이든 인생의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이든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참 놀라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모든 곳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지혜와 통찰력을 주옵소서. 넉넉한 마음, 이해와 사랑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